아이 어이가 없네. 이거 교팽짓 아니에요? 황나루? 이거 내가 무희 씨 회사 지하주차장에 갔던 그날이잖아요. 그럼 혹시 서아? 아니면 둘이? 증거도 없는데 아직 속단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이거 이슈화해서 뭉희 씨 몰아내려고 한 사람 지시겠죠. 스타일링 클래스 때 옷 없어진 것도 그렇고 황나루 지시기만 해. 그냥 아주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니 뭉희 씨 많이 속상했겠다. 짱? 그러면은 이렇게 막 꼬질꼬질해진 게 창고 다 뒤지느라고? 그거를 회사에다 숨겼으려고. 그쵸.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뭐라도 해야겠어서. 가만히 있기엔 너무 분해서. 잘했어요. 서아 찾아가서 들이받기도 했고. 그것도 잘했어요? 나 많이 꼬질한 거. 네, 좀 많이. 괜찮아요. 꼬질꼬질하니까 더 귀여워. 진짜 강아지 같아. 진짜 멍멍이 같아. 이제 웃네. 뭉희 씨 옆엔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안 만나서 봐. 아까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지, 길에서. 나 길에서 안 울어요. 아까는 그냥 코알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무장 해제돼가지고. 맞죠? 대표님이 나 때문에 너무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겠다. 이런 일도 그렇고 서아도 계속 그럴 거고. 왜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잔잔하고 고요하던 호수에 내가 흘러들어와서 온갖 파문을 일으키고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 대표님, 코알라 씨, 그리고 서아까지. 아이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누가 힘들어요? 뭉희 씨가 제일 힘들지. 천진난만하고 마냥 해맑고 귀엽던 뭉희 씨가 어느 날 이상한 폭풍우에 휩쓸린 거야. 근데 곧 지나갈 거예요. 뭐 천년만년 폭풍우 치겠어? 폭풍우 걔도 금방 지쳐요. 그치? 지치겠지? 폭풍우도? 뭉희 씨, 이 코알라의 인생은 뭉희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들어봐요. 나 어릴 때 되게 암울했거든요. 아버지랑 맨날 싸우느라고. 집에서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사업하던 거 두 개나 말아먹고 살던 원룸도 날려먹고 진짜 힘들었는데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도 이게 뭐지? 나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사는 게 좀 그랬는데 어느 날 아주 기운 센 여자 맞박에 빡 들이받치면서 내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뭉희 씨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뭉희 씨 생각이 나. 그리고 천장에서 뭉희 씨가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게 된다니까. 허허허. 행복해서 웃고 신기해서 웃고. 그러니까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요. 알았죠?
이 또 대답 안 하네. 별안나 무희 선수. 아니 그렇게 서글프게 웃지 말고요. 그럼 나 또 잠 못 자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웃어봐요. 무희 씨 웃는 게 너무 너무 귀여워. 아니, 누가 웃는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아까 골목까지 배웅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알아요. 나 막 따라 나오고 싶었던 마음 내가 다 눈치챘어. 근데 그 걔는 계속 따라오던데? 누구? 뭉이 씨 마음. 아 뭐야. 오늘 우리 제대로 못 봤으니까 내일 만나. 내일? 아 내일 나 야근하게 되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회사 가기 전에 볼까요? 아침 일찍? 그 도서관 가는 느낌으로 어때요? 아우 손이 엄청 차갑다. 일찍 나왔어요? 방금 왔어요. 똥똥 울었네. 일찍 나왔구만. 똥똥? 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말이요. 아이고 우리 채훈이 발이 똥똥 울었네. 어떡해. 아우 우리 채훈이 손가락이 아주 똥똥 울었네. 어떡해. 안에서 기다리지. 뭉이 씨 추운 데서 올 텐데 어떻게 나만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 아 너무 춥다. 빨리 들어가요. 좋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자요. 내가 깨워줄게. 코알라 씨는 뭐 하게? 나는 뭐 이렇게 보고 있지 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 아유 왜 못 자요. 어?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편안하게 자는 거. 왜? 왜긴 왜요? 뭐 앞으로 이제 같이 쭉 뭐. 뭉이 씨 오늘 너무 너무 힘들었죠. 아 그래도 속은 시원하다. 뭉이 씨 어머니 억울하신 거 풀리셔서. 고마워요 코알라 씨 같이 있어줘서. 나는 뭐 그러라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왜요? 엄마 억울한 거 풀린 건 좋은데 엄마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너무 상처받으셔서 그게 좀 그래요? 그리고 짐작했던 대로 내 친아버지 좋은 분 아니었다는 거. 난 역시 버려진 아이가 맞았다는 거. 그런 거 막 그냥 확인 도장 받고 나니까 좀. 무희 씨. 내가 무희 씨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뭉이 씨 고통, 뭉이 씨 상처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다 알고 느끼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해. 근데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제 뭉이 씨 옆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앞으로 많이 많이 영원히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해 줄 건데 그러니까 뭉이 씨 슬펐던 거 우리 같이 조금씩 털어내봐요. 우리 같이
나 때문에 코알라 씨 힘들어지면 어쩌지? 내가 있잖아. 오늘 서화가 황나로를 수행비서로 임명하려고 했거든. 대표님은 승인 안 하셨지만.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서화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러 갔고, 그것 때문에 황나로가 나한테 더 폭발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뭉인 씨 좀 멋있더라. 황나로 앞에서도 끄떡없이 그냥 여장. 코알라 씨가 어디선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렇지. 오늘은 이 기사님이 먼저 왔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나 믿고 막 지르지 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못 나타나면 어떡해. 아닐걸? 코알라 씨는 내가 저기 지구 끝에 있어도 내가 도와줘요 코알라 이러면은 우다다다 달려올까? 우다다다다. 왜요? 혹시 서화 올까봐. 아, 서화차 오면 확 피하면 되죠.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싹 하고 위장! 하면 이렇게 싹 되잖아요. 그게 뭐야?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보여요. 어, 차. 미안, 뻥이에요, 뻥이에요. 야. 미안해. 아, 귀여워. 무슨 소리예요?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들어가요. 추워. 다시 가줄까? 아니야, 추워. 얼른 들어가요. 알았어요. 잘 자요. 잘 자요. 내 생각만 하고 내 꿈 꾸고. 응? 코알라 씨도? 들어가요. 아 맞다. 그 아까 여기 저기 나보고 딸이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김정은 대표님 딸 아니라고. 저 안에 우리 엄마 혜든이 라온이 다 듣고 있었을 텐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숨어서 좀 안아줄래요?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면 너군 일던 길에 무조건이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 이젠 어허이 건전하게 딱 10분만 일했는데 건전하잖아. 올 많이 힘들었지?
코알라 씨가 계속 있어줘서 견딜만 했어요. 아닌가 보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대표님 이해도 다 하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화도 나. 근데 내가 그런 기색 보이면 엄마가 속상해하실 거잖아. 그래서 아닌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비참하고 그랬어요. 그랬겠다. 근데 대표님도 지금 생각 많으실 거야. 힘드실 거고. 대표님 댁에 괜히 갔나?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누명 억울한 거 풀어드리러 간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 억울한 거 풀어드렸고 아직은 서로 적응 중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이 방 되게 아늑하다. 그럼 내 방인데. 아, 이거구나. 신축 오피스텔 계약. 아, 저거만 진짜 성사되면은 우리 회사도 좀 숨통 좀 트이고 나도 빚도 좀 이렇게 갚고. 잘 될 거예요. 준비 잘하게 내가 도와야지.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소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것 아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영원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좋아한다고 좋다고 완전 좋다고 너 좋아한다고 좋다고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참 고마워 지훈 씨, 사랑합니다.
채훈 씨도 나 사랑하죠. 전에도 엄청 많이 말했는데? 아이, 그래도 대답해줘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삽시다. 결혼하자, 재훈아. 그래, 제이 오빠.